운석이 떨어지던 날 여기서 최고봉 회장님과 사고가 났어요. 이상하게 최신영 씨가 회장님 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가 있으면 고통이 멈춘다니까 신기했어요. 정말 그런 거라면 내가 최신영 씨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. 고마워. 그때 손을 잡아줘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그 최고봉이 바로 뭐야! 당신들 뭐야! 저리 가! 가란 말이야! 왜 그래요? 저리 가! 괜찮아요? 가라고! 최신영 씨! 가! 가란 말이야! 괜찮아요? 아직 멀었잖아! 최신영 씨! 가라고! 괜찮아요? 괜찮아. 아니 갑자기 뭘 본 거예요? 왜 그러는데요? 아니 좀 어지러워서. 운전할 수 있겠어요? 괜찮아. 이제 괜찮다니까. 아, 찬바람 쐬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드네. 이거 놔주려고 사온 거 아니야? 나 주관식은 약한데 객관식은 강해요. 그러니까 애매하게 둘러대지 말고 예 아니오로 알아듣게 대답해줘요. 무슨 소리야? 최신영 씨 지금 많이 아파요. 가슴에 운석인가 뭔가 박혀서. 맞죠? 성실장인가? 아니면 대안이? 헛것이 보일 정도면 상태가 심각한 거잖아요. 빨리 수술부터 받아야 된다면서 왜 고집을 피워요? 식자우한. 아는 게 병,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네. 사자성어 좋아한다면서 역지사지는 몰라요? 뭐? 입장을 바꿔봐요.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최신영 씨는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? 은하수가 알아서 하겠지. 그럴 수 있냐고요. 자네가 아플 일이 뭐가 있어? 지금 아프게 만들고 있잖아요, 최신영 씨가. 잠이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안 와요.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가도 나쁜 꿈에 깨고. 내가 최신영 씨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? 열아주. 나도 무서웠어. 애녀 무슨 탈이 날까? 아무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그 바램까지 상처로 남을까 봐 겁이 났던 게지. 최신영 씨, 네,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했지. 다시 한번 물어봐주게.
수술 받을 거예요? 받겠습니다. 이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겠지? 회장님 싱크홀 사고 있던 날이 고의 연하던 날이었어요. 하필 생신날에 그런 사고로 당하셔가지고. 잠깐만. 저거는... 이게 바로 최영달 상무님 차에 누군가 돈을 싣고 있는 모습이에요. 돈을 싣고 있는 게 아니라 빼내고 있는 거야. 그날 최영달이 받은 뒷돈을 빼돌린 누군가가 회장님 차에 실어놓은 거라고. 그게 설마... 저 이건...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지. 이거 뭐야? 양은종 검사 아니에요? 왜 저기 양 검사가 있지? 저기 어디야? 싱크홀 주변 도로예요. 시간 보면 싱크홀 사고 나기 직전인데요. 그럼 사고 날 줄 알고 미리 저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? 그럴 리가요. 천재지변으로 난 사고인데. 아 잠깐만. 그러면은 차 안에 돈이 든 걸 미리 알고서 저기 먼저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얘기잖아. 야 진짜 뻔뻔하네.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. 뭔데 이거? 내가 그동안 정의건 이사한테 받았던 자금 내역. 나랑 라스베가스 카지노 갔을 때 그때 통화 내용도 저장돼 있어. 이걸 어떻게 나한테 넘길 생각을 했대? 내가 맨입으로 장사하는 거 봤어? 최신영. 그 사람한테 물어봐. 정말이야? 나도 정의건한테 열받았거든. 그 셀카 사건 터뜨리고 돈도 못 받았어. 그래서 이거 넘기는 대가는 얼마나 받은 거야? 비밀. 나 내일 떠나니까 성공하길 바래. 야. 너 나가서 똑바로 살아. 저 예의 없이 진짜. 사진이요! 제가 사진한테 기가 막히게 찍습니다. 자, 보이세요? 네, 좀 더 붙으세요. 네, 붙으세요. 예, 잘 나왔네요. 괜찮아. 치마 입었는데 넘어질 뻔했다. 아이고. 왜 그래 갑자기? 어?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. Let your heart be light. From now on, our troubles will be out. 최신영 씨. 어디 간 거야? 아이고 깜짝 놀래라. 놀랬잖아.